선데이탐 시작합니다. 브라우니 디스토션입니다. 자, 누엑스 미니 페달 시리즈이고요. 자, 얘는 선물 포장 같이 안 돼 있어. 오, 뭐지? 뭐가 다른 거야 대체? 자, 광고 홍보래요. 네, 자, 베크로 들어 있고요. 아, 브라우니, 와, 얘도 색깔 너무 예쁘게 빠졌다. 이거, 오, 색깔 너무 예쁘게 빠졌다. 너무 예쁘죠? 벽돌색. 뭐라 해야 되지? 립스틱색. 로즈. 벽돌색 이거보다 좀 더 갈색? 적벽돌? 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전체적인 펄감이 있어가지고, 좀 아기자기 하면서 뭔가 또, 예쁘게 외관이 되어 있네요. 톤, 레벨, 게인.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디스토션.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170g. 네. 요거 세 개는 170g으로 좀 기정 사실로 두고 봅시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오늘 여기 시청자 여러분 두 번 놀라실 것 같은데. 또하. 네, 싱글 기타로 칠 때 한 번 놀라시고. 험버커 기타로 칠 때 또 한 번 놀라실 것 같습니다. 와.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계속 놀란다는 소리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 지금. 네. 너무 싼 게 감점 요인일 수도 있어요.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네. 지금. 네, 오늘 함께 해볼 리뷰 기어는요. 네. 브라우니 디스토션입니다. 누엑스. 야. 뭐? 기타 색깔이 지금. 비슷하죠. 입술 색깔하고 비슷하십니다. 와, 오늘 뭔가 네, 그 뭐가? 악기의 통일성이 좀 있네요. 네. 네. 자, 얘는 디스토션인데, 자, 이 설명에 의하면 70년대 클래식 브리티시 락 사운드.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브리티시 락이 있냐? 뭐 있을까요? 80년대부터 좀 이렇게 브리티시적인 것들이 좀 올라오지 않았냐? 아이언 메이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근데 70년대 뭐 블랙 사바스 있고 블랙 사바스 그 후반에 레드 제플린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레드 제플린도. 근데 레드 제플린 디스토션? 레드 제플린은 그냥 앰프 게인 아닐까요? 그러니까 헤드에 찌그러트는. 예. 헤드 디스토션이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복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80년대 그 뭐랄까 음장감 있는 그런 디스토션이 네. 아니라 그렇게 자갈처럼 네. 모래알처럼 이게 아니라 좀 거칠지. 네. 그냥 껄떡껄떡하죠. 네. 그런 디스토션인 건데 네. 그러면은 퍼즈가 더 어울리지 않냐 네, 하는데 얘는 디스토션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랬었었죠. 네, 근데 이름은 브라우니야. 야, 이름은 되게 또 연해요. 달해, 달아, 달달해. 달달해. 브라우니 좋아하세요? 뭐 엄청 좋아하죠. 네, 저 빵은 뭐. 그 몇 년 전에 이거 되게 유행했었는데 브라우니. 브라우니 예. 빵이 유행했다고요? 예, 예. 아, 네. 그래서 막 간식으로 막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기성품으로 브라우니 빵 해가지고 막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네. 브라우니. 그럼 유행했죠. 뭐 해태, 롯데 막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맞아. 요즘은 크로플 뭐 이런 크로플?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대세 모르겠어요. 그것도 네.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팬더 기타. 네, 팬더의 팬더. 알다시피. 이거 지금 누르기가. 겁나네요 이거. 자. 들을 때부터 로우에서 오는 그 음장감하고 야, 너무 좋아. 와, 이게 퍼즈처럼 빠지는 서스테인과 그 저음. 와, 이게 저희가 아까 전에 이거 테스트하면서 딱 한번 딱 듣자마자 눈을 마주치고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좋아? 야, 이게 뭐야? 이랬어. 어디 있다 왔니?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야, 이게 참 너무 싸.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놀랍죠. 네. 자, 얘는요 이제 클리핑 서킷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 네, 이제 서킷 설명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서킷이 뭐가 있는지도 뭐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되겠지만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이거는 퍼즈도 아니고 디스토션도 아니고 이거의 그 둘이의 장점만 섞어놨다라는 게 느낌적으로 확 오니까 서킷이고 나발이고 이거를 그냥 좋은 서킷이구나라고 느끼실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싸게 지금 가격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야, 미치겠네 이거. 와우. 어떡하지? 이게 뭐 어떡해요. 이거 잠깐 살짝 주머니에 이렇게. 요 싱글로 마샬 한번 들어보고. 네, 싱글로 마샬 들어볼게요. 마샬 또 마샬이 이제 같은 노브 네. 세팅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와, 자 이제 놀래실 네. 차례죠 또. 깁슨으로 바꾸고 예. 팬더. 역시 저 크린톤은 별 볼 일 없죠. 와, 왔다 이거. 와. 다시 쳐볼래요? 아 여기 지금 안에 네. 레드 앰프가 껌뻑껌뻑하죠. 껌뻑껌뻑해요. 네. 이게 로우 노이즈 고피 앰프 컷 어 그게 서킷이 들어있는 거야. 야. 아. 그래서 그 리듬을 잡아주네. 그 픽업 치는 거를. 아. 그 퍼즈 계통이라 그래도 되긴 되겠군요. 네, 그쵸. 와. 오 이게 자 오 되게 잘해놨네요 애들이. 아 좋다 이거 마샬로 한번. 마샬 하고 싶어요? 예 하지 말까요? 아니요 아니요 마샬해요 마샬해요. 아 그러면 톤을 살짝만 깎아볼까요? 네. 갑니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는 네. 그렇게 강한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팡 터질 때 그 액션까지도 생각나게 만드는 사운드야. 예. 네. 오.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오. 바투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바투? 제가 아는 밴드 중에. 어. 바투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제가 그걸 네. 추천해야겠어요. 네. 바투 빨리 사십시오. 네. 바투님도 진짜 멋있거든요. 네. 이 사운드에 막 날아다니는 모습 바투님들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되게 좋네요. 바투님 빨리 사십시오. 그리고 퍼즈 안 말고 이거 사야 되겠다. 퍼즈가 좀 그 은근히 복잡해. 그 은근히 쓰기 힘들어요. 쓰기 힘들고 퍼즈 톤 맞추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퍼즈 말고 이게 훨씬 더 자글자글한 파워가 섞이면서 퍼즈의 느낌이 너무 잘 살아서 퍼즈 말고 이걸 쓰고, 그냥 예쁜 드라이브는 하나 놔두고 네. 그러니까 예쁜 디스토션 놔두고 이걸로 퍼즈 계열로 하나 거칠게 또, 하나 써요. 작고 뭐 공만 차지하네. 가격도 58,000원. 또 58,000원. 얍. 얍. 뉴엑스는 그렇습니다. 생태계 사장님이 큰 뭐 고심이 좀 많죠. 와, 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사장님의 고심 많지만 네. 좋은데요 어떻게?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렇죠. 네. 아 이거 자 한 줄 편 주시죠. 브라우니가 빵의 일종이라면
그 반죽이 있겠죠? 브라우니 반죽. 아, 베이스 잘 깔았다. 반죽이 맛있어야지. 반죽이 맛있어야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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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 저도 빵에 관련된 거 같아요. 안고 있는 찐빵. 너무 맛있겠지? 진짜, 진짜 있네요. 네, 안고. 안고가 너무, 너무 꽉 차 있어. 와, 이거는 줄 서서 먹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건 빨리. 네, 빨리 줄 서서 드셔야 돼요. 네. 아, 이거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디스토션으로만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가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 나는 가성비도 줄 거야. 디스토션한테 점수 이렇게만 해 주면 안 되는데. 나 가성비도 줄 거야. 오케이. 네, 몇 대? 몇? 그죠. 그죠. 오! 오! 맞아 맞아. 어, 맞아요. 어, 맞아. 이거야, 이거. 이거는 와, 그 진짜 나 10줄에다가 말았어. 아. 살짝 살짝 쫄았어. 잠깐. 자제하셨어. 네, 자제했어. 자제했어. 이거 디스토션한테 이렇게 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예.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와, 아. 근데 딱 처음 딱 저희가 테스트할 때 귀를 사로잡는 그런 페달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이 친구가. 예. 저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야 불 들어오냐 뭐 이러는데 아, 그냥 그러니까. 뭐가 확 쏟아져 어. 나와가지고. 와, 순간 멈췄네 아주 그냥.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엑스 브라우니 디스토션 네 함께 해봤고요. 아, 참 멋있는 악기라서 멋있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